5.18 진상규명 조사위가 부상당한 계엄군과 그를 도운 시민의 상봉 자리를 마련했지만 정작 엉뚱한 사람을 데려온 걸로 드러났습니다. 5.18 조사위에 따르면 5.18 계엄군 출신 박윤수 씨는 어제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80년 5월 당시에 부상당한 자신을 도와준 광주 시민과 의사를 만났는데 이야기 도중 당시에 후송된 상황과 병원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 5.18 조사위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섣불리 사실관계를 확신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조사위는 계엄군을 병원으로 후송한 시민이 누구인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